오늘은 서울의 베이글 3대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먼저 럼베뮤. 여긴 아직도 웨이팅을 하는 집이에요. 저도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일 먹고 싶었던 쪽파 베이글은 없더라고요. 다행히도 브링레인은 먹을 수 있었어요. 깨뿌린 빵 위에 두툼한 크림치즈가 있어서 한입 왕 먹으니 진짜 맛있더라고요. 나머지 엄청 포장해왔는데 포장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네요. 다음은 코끼리 베이글.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크림치즈 베이글을 먹으러 다녀왔어요. 먹기엔 불편했지만 정말 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. 럼베미와 달리 쫀득한 피자 도우 같은 식감이라 또 색다르더라고요. 한강 보면서 먹으니 힐링이었어요. 세 번째로 아이엠 베이글. 여긴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하는 곳인데요. 단호박 수프가 진짜 맛있고 토마토 베이스의 크림 차우더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베이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. 근데 그 베이글이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었어요. 별 기대 없이 방문했던 곳인데 대만족. 베이글 맛집 찾으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3대장 꼭 가보시길 바래요.